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유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화해적으로 좋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별주들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관련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트를 가이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화요일은 트윔이라는 종목이 좀더 빠르게 슈팅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의 5대 메가테크 중 하나인 바이웰스케어 관련한 부분들 중에서 충분히 강한 슈팅과 큰 수확을 줄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선 유틸렉스의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 세포 치료제와 면역항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존의 항암제보다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 보다 빠르게 개발했던 면역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보다는 조금 늦게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비임상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발 기술로 볼수 있는 면역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볼수 있는 F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오바이오라는 기업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빠르게 상용화를 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그리고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부각을 받았던 HLB를 한번 살펴본다고 할 경우에는 유틸렉스 같은 경우 조금은 느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저평가된 상황이고, 이 기업의 기술력만 보았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탑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핵심 파이프 라인인 FENT를 첫 투약을 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관회라는 엄청난 유효성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완전 관회 같은 경우에는 완치급 사례로 굉장히 기술력, 뛰어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에 미국의 아마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마케가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인 3월 달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나 이제 4월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탄력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4월 달에 미국의 아마케 이후에 이제 6월 달에는 AS 아스코라는 바이오 학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우상향 흐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차기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면은 5대 메가테크 관련 기업들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주도적 성격을 갖추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중요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1대1 무중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L 바이오와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하면서 오히려 ABL 바이오보다 유틸렉스가 더욱더 촉망받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분께서 너무 이제 연구자 정신이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나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기술력이 돋보였을 때는 6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점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저점에 있습니다. 저점에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만 원 부근만 빠르게 탈환해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면서 보다 탄력적인 모습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 미국의 아마케와 6월 달에 아스코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중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게 잡아드릴게요. 25,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14,000원 부근 조금 길게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유틸렉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